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잘 준비를 하려고 누웠는데 알림이 떠서 영상을 찍습니다. 깃베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반응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락킷베이 뮤직비디오들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 뮤직비디오는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조회수 올라가는 난 속도 보면 알거든요. 락킷베이와 피처링이 있습니다. 트리시나. 예, 네, 오랜만이네요. 뮤직비디오의 제목 어떻게 읽어야 되지? 깔수 높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영상 하나도 안 봤어요. 락킷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는 알림을 받고 그냥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는 겁니다. 하나도 몰라요. 곡에 대한 정보 모르고 First time reacting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워낙 엉뚱한 음악들을 내놓는 락킷베이인지라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락킷베이 featuring 트리시나 깔수 높시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즘 락킷베이 뮤직비디오들은 어두운 색감의 비디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오, 비트 되게 특이하다. 진짜 특이해요. 오, 이거 뭐지? 이번엔 락킷베이가 과학자 컨셉인가 봐. 오! 이거 무시무시한 랩 트랙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이거? 오! 잠깐. 오. 잠깐. 이거 순간 어떤 트랙으로 생각났냐면 랩갓. 쉐이디의 랩갓. 이거 락킷베이 버전의 랩갓인가요, 이거? 뭐지, 이거? 와, 개빡세다. 뭐 싱글 플로우. 오. 와. 나왔다. 만약에 내가 랩에 자신이 있어요. 마치 뭐 에미넴, 켄드릭, 제이콜 같은 래퍼들이라면 그런 트랙들을 항상 넣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랩 스킬을 최대한 극대화시켜가지고 트랙 하나에 나의 모든 랩에 대한 기술들을 모두 집대성해놓은 곡을 하나 내놓기 마련이죠. 에미넴 같은 경우에는 랩갓이라는 트랙을 듣고는 사람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왜? 진짜 말 그대로 랩갓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엄청난 랩 스킬을 갖고 있으니까. 몽골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락킷베이는 몽골에서 랩을 제일 잘한다고. 몽골 힙합의 에미넴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플로우를 들어보시면 기술적인 자신의 영역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락킷베이에게는 랩갓 같은 트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곡도 진짜 유니크해. 제가 어떤 미국 힙합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트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독특해요.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이 플로우 좋다.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 게스트로 참여한 래퍼도 락킷베이의 랩을 딱 들으니까 나도 경쟁심이 있는 거지. 질 수가 없거든요. 뭔가 락킷베이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벌스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오. 오. 뭐지? 이것도 뭐지? 오. 와. 와. 아, 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 와. 예, 네, 사자성어로 용호상박이라 그러잖아요. 용과 호랑이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와, 미쳤는데? 아, 소름 돋으라 그래, 나. 이 가사가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그 랩 스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힙합 오래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언어 몰라도 뭔가 가공할 만한 래퍼의 플로우가 들리면 닭살이 돋는다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비기의 Gimme the Loop 같은 그런 곡들을 듣는다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저 에미넴 곡 중에 의외로 히트곡들도 좋아하지만 의외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When I'm Gone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것도 차분하면서도 되게 하드하게 뱉는 플로우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는데 저 그런 곡들 딱 들으면 소름이 딱 돋아. 예를 들면 뭐 제이지의 뭐 지가 워 지가 후 같은 그런 랩 스킬이 집대성된 곡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오. 야, 이거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락키베이의 공격적인 뭐 비유하자면 야수 같은 본능이 느껴지는 그런 하드한 랩벌스가 있는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게 저는 몽골리안 랩 플로우로 듣잖아요. 뭐 영어 랩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랩 스킬의 향연들이 있겠지만 이건 몽골어로 된 랩 플로우로 굉장히 하드하게 머신건 플로우를 뱉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지. 라임 배치하는 거 보세요. 후. 폭풍처럼 곡이 끝났어요. 이거 분명히 난리 날 거예요. 난 이게 딱 느껴져. 락키베이가 랩 스킬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래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곡 들으니까 좀 전율적이네. 몽골어를 모르는 저도 라인과 플로우를 들었을 때는 그 전율이 있어요. 나는 느끼지. 래퍼들이 어느 마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라임을 배치를 하고 더 유려하고 더 화려한 라이밍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랩을 잘하는 래퍼들은 워드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신선하고 여러 가지 라임을 잘 구사를 하고 그리고 머신건 플로우를 뱉어도 짜임새 있고 탄탄한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락키베이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트리시나라는 래퍼 다시 봤어요. 뭐 사실 이런 벌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락키베이가 보여주는 플로우와는 달리 약간 좀 트랩 느낌이 좀 나긴 났더라고. 근데 아까 아카펠라로 딱 이어지면서 신나게 다다다다닥 뱉는 그 머신건 플로우 있잖아요. 와, 압권이었어. 마치 제가 용호상박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트랙으로 비유하면 빅펀과 팻조의 트윈스 같은 곡을 듣는 느낌이었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빅펀과 팻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플로우의 대향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두 사람 다 제가 힙합 좋아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래퍼들인데 지금 락키베이와 트리시나가 마치 빅펀과 팻조의 트윈스마냥 우열 가리기 힘든 멋있는 플로우들을 보여줬다는 거. 이거 반응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수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마 굉장히 뜨거운 곡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몽골 힙합의 랩각 같은 트랙이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